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긴 하지만 믿는다, 신앙한다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자주 고민하고 대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대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한 묵상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함이 대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함이라는 것은 나를 묵상하고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어떻게 얼마나 저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신앙합니다.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신앙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위대하기 때문에 쓰임 받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두 번이나 속인 졸장부예요. 아무리 남자가 시원찮아도 아내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속였어요.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지.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그 다윗. 다윗이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성군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 붙드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뭐 모세,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신앙이고 또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위대하신 묵상하면서 나의 전 삶을 다 그분께 맡겨드리고 위탁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자주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느냐.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많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작년보다는 올해 더 주님을 좀더 신뢰함으로 맡겨드리고 내 삶을 그래서 전격적으로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 내가 인생을 드라이빙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드라이빙해 가실 때내 삶이 멋지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위대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열정이 탁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잘 지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열심히 특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찬양하듯이 누군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의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뭐 잘나고 네가 뭐 특별해서 수제자가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 주님이 내가 너를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붙들고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기 때문에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도 기도한다.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을 좀 깊이 묵상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좀 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손을 좀 높여드리고 그분을 좀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안동 용산교회에서 10년 넘게 이제 섬기고 있는데 미국의 수도가 어디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대답 좀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플루톤이에요? 네, 아니 대답 안 하시길래 한국의 수도는 어디죠? 근데 여러분 모르는 수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안동에 혹시 오시게 되면 저기 경상북도 안동에 첫이 관문에 입구에 문이 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도 시민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시골 사람이 아니고요, 서울과 동격인 수도 사람입니다.
그 이제 안동에서 이제 10년 넘게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중간중간에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요. 픽픽 쓰러지면 그래서는 아, 이 마음이 떨려요. 아, 이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쓰러지는 줄 저는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당이 떨어져서 쓰러져요. 당이. 급히 119를 부르고 뭐 이렇게 사이다를 갖다 뭐 이러면 이제 또 퍽 이렇게 일어서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당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소중한 여러분 자녀들 성적 떨어지지 않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요. 잘 챙기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뭐 해주는 거 그거 귀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은행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민 사회에서는 신용이 중요하다는데 신용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도 덜도 아니고 예수 믿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당이 안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그 주인이 되는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예를 좀 들고 싶은데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에게 그 만선의 기쁨을 줍니다. 고기를 가득 이제 채워줘요. 근데 이 만선의 기쁨을 베드로에게 두 번 주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한번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세요.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둘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만선의 기쁨을 누렸을 때는 옆에 형제들에게 그 서로 나눠주기도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얻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첫 번째 만선이 있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처음 모르고 쫓아다녔을 때는 성취도 있고 열매도 있고 많은 것을 업적을 남겼지만 그물이 찢어졌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 새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것이 없어요.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게 돈이든 어떤 성취든 업적을 이루었을 때 줄줄줄줄 다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이루었을 때는 우리가 다 저도 짧은 뭐 목회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뭐 속을 썩인다든지 남편이 사고 친다든지 건강에 손해를 본다든지 예기치 않는 그물이 찢어져서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업적들이 술술술 다 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베드로가 원래 이름 그대로 반석과 같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나고 연단을 받게 되었을 때두 번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선의 기쁨을 얻었을 때는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의 저자가 정확하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3마리 153 유명한 베드로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 나의 업적, 나의 성취, 나의 열심, 그런 것으로 뭘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그 신뢰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를 지켜주시고, 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낙동강변이 저희 가까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막 아침, 저녁 되면 낙동강변에 건강을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운동해요. 그리고 좋은 거는 다 먹습니다. 막 하여튼 영양제도 먹고, 하여튼 뭐가 좋다 그러면 미나리도 먹고 뭐다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울타리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건강도 우리 마음대로 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은사도, 달란트도, 우리 자녀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 손들을 우리가 점심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넘겨드렸을 때그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사실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의 꿈이 하나 있었다면 갈릴리 수산업 협동조합의 민선 조합장, 그게 이제 베드로의 꿈이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 베드로 물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낚는, 생명을 낚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꾸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했을 때는 인류 최초로 바다를 걸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바다를 걸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또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 먹고 살 거나 어떻게 살 거나 앞으로 내 장래가 어떻게 되지, 내 노후가 어떻게 되나, 내 건강 그런 거 염려함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는 여지없이 물속에 가라앉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위에 플루톤 장로교회가 서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란 모든 교회는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시선에서 주님을 놓치게 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사단의 도구가 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한 비자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배들이 다 이런 연단의 훈련을 다 받고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해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모세 한번 보시죠.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의 당대 학문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을 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동족에게까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가 돼요. 미디안 광야에 도망칩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양들과 함께 그냥 살아가요. 그냥 평범하게 그 양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 모세 안에 있는 자기 혈기, 열정, 자기의로움, 내가 애굽의 학문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쓰세요. 부르시지도 않아요. 근데 모세 안에 있는 그 죄의 니코틴, 자기 열정, 자기 혈기들, 이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 이제는 예수님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발 벗어라. 여러분, 신발 벗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플루톤 장로교회 오기 위해서 구두끈 묶고 맸잖아요. 신발끈 묶고 왔잖아요. 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플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삶을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거 내려놔라. 신발 벗어라. 이 당시에 신발 벗는 사람은 종이에요. 노예예요. 내가 너 인도해 갈 거야. 내가 네 삶을 인도해 갈 거니까 너 신발 벗어. 그때부터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사방팔방이 다 막혔는데 누가 그 마른 땅을 밑에 예배해 두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예배해 두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질퍽한 땅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른 땅을 홍해 밑에 예배해 두신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상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니까 위대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예요. 우리는 타담한 부지깽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주가 쓰시겠다는, 주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홍해를 가른다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요. 수많은 원수의 대적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함의 핵심이에요. 내가 위대하세요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비롯해서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드시지 않으면, 오늘도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건강을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정신을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오늘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고 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민 사회를 잘 몰라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뭐 가끔씩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미국에 오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습니다. 한국 목회보다 한 100배 어려운 목회가 우리 노진걸 목사님 하는 미국 이민 목회다. 그래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 노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저희는 쉬워요. 뭐 다 같은 말로 다 하니까 뭐 제가 미국에 가끔 오면 셔틀버스를 타면 운전하시는 우리 흑인 아저씨가 참 이게 여유가 있고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승객이 타면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앉아있으면 뭐 이렇게 뒤에 하면 그러면 흑인 기사 아저씨하고 이게 탄 젊은 이제 미국, 캐나다 이런 사람들이 막 와 웃어요. 근데 성찬 엄마하고 저는 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왜 웃는지를 잘 몰라요. 지들끼리는 웃는데 뭔 이야기 한 거야 대체? 자존심도 상하고 뭐 이렇게 이게 뭐야 대체 우리는 왜 웃지도 못하고 쟤들이 무슨 혹시 우리 욕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한국에 하기 때문에 참 쉬운데 이민 사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버텨내고 견뎌내는 게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까지 그런 신용을 얻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과 먹을 것 안 먹고 죽을 고생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여기까지 온 게 그게 전부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한번 순간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을 것만 같은 더 이상 소망의 빛이 안 보이고 앞뒤가 다 막혔을 때 더 이상 소망의 빛이 안 보일 때 그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견디라고 힘내라고 내가 있지 않냐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몰라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하는 주의 종을 찾아와서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고 먹을 것도 주시고 힘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한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 거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고생과 수고의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인이 아니죠. 우리는 이게 좀 잘 고백이 안 됩니다. 항상 저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새가족들이 오다 보면 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받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교회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대우하냐는 딴 교회에서는 내가 그래도 뭔가 중직자도 되고 대우를 받았는데 이 교회에서 왜 나를 대우 안 해주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대체 누구예요? 무엇입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대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늘 찬양하는 찬양 중에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런 찬양하죠. 근데 여러분 그 진짜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벌레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잖아요. 팔삭둥이
칠삭둥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람 구실하고 천사도 업무할 만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은혜 받았던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왕자의 식탁에서 므비보셋 절뚝발이를 앉혀놓고 왕자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므비보셋이 다윗왕에게 이런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무엇이 관대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인데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게 여러분 정확하게 은혜 받은 믿음 있는 신앙인들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에요. 내가 무엇이 간대? 주님, 제가 무엇입니까? 저희 안동에서는 시마다 장로 합창단이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장로님들이 은퇴하신 분들, 시무 장로님들, 뭐 휴무 장로님들 다 모여가지고 한 50여 명이 1년에 한 번 정기 음악 찬양 발표를 합니다. 근데 해마다 곡이 바뀌는데 안 바뀌는 곡 중에 게트린 오캅이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그 곡을 인터넷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곡을 부르는데 오른쪽에 계시는 은퇴하신 머리가 백발인 하얀 또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좀 이렇게 천국 가실 날이 가까우신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항상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항상 우세요. 손수건을 꺼내서 막 눈물을 닦고 막 몸을 벌벌벌 떨면서 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주제 넘게 우리 찬양대 다음 주 찬양을 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을 일은 없겠지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그 장로님이 일평생 참 잘 살아오신 분 같은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무장해제 당하고 그냥 감격해서 다 내려놓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분 보러 그 공연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나의 어떠함을 묵상하고 나를 깊이 묵상하면 교만해지든지 우울해지든지 둘밖에 안 돼요. 죄짓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함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고 오늘도 그분께 나의 것을 드리고 저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게 사우나하고 목욕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찜질방이 잘 돼 있거든요. 아마 이 플루톤에 없는 것 같은데 찜질방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뭐 가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 갈 때마다 복음을 항상 접하게 됩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표를 끊어서 카운터에 이렇게 가면 카운터 앞에 이렇게 문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사우나 그 카운터 앞에 보면 문구가 있어요. 이런 문구입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그 밑에 줄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아, 좀 시간 나면 사우나도 가시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오시지 말고 그 사우나 밑에 그 카운터에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맡겨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함으로 좀 넘겨드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잘나서 뭘 이루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 우리 부모님들의 그 참 눈물의 그 기도, 친척들, 중보 사역자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게 된다는 것을,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제가 원래는 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오늘 아버지의 날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알게 되는데 저희 한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로 엄마 아빠를 한꺼번에 다 축하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뭐 5월은 어머니 날, 6월은 아버지의 날이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오늘이 아버지의 날이라 그런데 저는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산 증인이신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장일 어른도 참 귀하신 분인데 여기에 우리 장모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장인 어른은 오늘 말씀 안 드리고 저희 친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의 별명이 베드로 장로입니다. 왜냐하면 성이 배씨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씨는 거의 믿음 좋으면 다 베드로라 그래요. 그냥 다 베드로. 우리 베드로 장로님이신데 세상적으로는 별 볼일 없어요. 중학교 중퇴입니다. 말이 좋아서 중학교 중퇴지 실제로 하면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예요. 가방끈이 짧습니다. 뭐 재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뭐 연금도 뭐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이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부유하신 분이고 기도에 민감하신 분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서울에 신영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우리 생초교회에 부흥회를 왔는데 그 당시에 부흥회를 하면 강사님을 중직자들이 돌아가면서 점심은 배장로, 뭐 저녁은 강장로, 또 무슨 장로님이 계시죠? 네, 뭐 장로님 이렇게 맡아서 중직자가 다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였는데 강사 목사님에 대한 그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집에서 식사를 잘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잘 드시니까 내가 이제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 다 불러 모아라. 꼬맹이 정말로 어렸을 때예요. 우리 삼형제예요. 백일환, 배요한, 배은환 이게 초롬이 앉혀놓고 이 신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막 그게 그분들한테는 너무 영광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이 신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집사, 배이산 뭐 욕심이 많아. 하나님이 아들을 셋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의 종으로 바쳐야 되지 않겠냐고. 목사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신령하다는 목사님 여러분 가정에 와서 자녀들 위해서 안수기도하고 예언기도 해준다 그랬을 때 정신을 바짝 잘 차리셔야 됩니다. 막 맑은 영으로 기도를 받으셔야지 뭐 이상하게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 신 목사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자 형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잘 만드신 막내 아들도 있는데 어중간한 저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상의도 하지도 않고 저를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그 제가 코 깨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소나 말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하려면 호뚜레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호뚜레 해야 진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 안 그러면 망나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코 깨어가지고 여기까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겠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야죠. 저한테 요한아 네 주의 길로 갈래? 저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면 말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드리고 그 다음부터 주일날 가정예배 드리면 형 동생은 1분 기도하고 저는 3분 기도를 해줍니다. 요한이는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니까 잘 돼야 되고 뭐 저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아버지는 그렇게 주의 종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사신 분이 믿음에 부유하신 분이고 기도에 부유하신 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저희 어머니와 함께 또 살아계실 때 우리 김또분 권사님 우리 김또분 권사님이 왜 또분이냐면 또 분하다 그래가지고 김또분 권사님이 또 분은 우리 할머니가 아브랑 같은 분인데 제가 그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까운 교회를 갔더니 이 끝냄 권사가 있더라고. 이 끝냄 권사
이제 막 딸은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 또 분하다. 그냥 아들 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4대째 아버지 배종규 장로, 저 그다음 우리 배성찬 이렇게 4대째 계속 신앙 유산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기도로 지금까지 저를 돕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기도에 깊은 영성을 가지신 분인데 30년 가까이 저녁을 안 드시고 이제 저녁마다 기도하러 가시는 분인데 그 사연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우리 생쪽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사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 병원도 못 가고 사택에서 끙끙 앓고 신음소리가 나오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평신도들이 주의 종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도 저녁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의 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능력의 종,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우리 아버지가 저녁을 잔뜩 잘 드시고 본당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이제 기도하러 했는데 잠이 살살 오더랍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언뜻 잠이 들었는데 이게 비몽인지 사몽인지 하여튼 그때 이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분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실 리는 없는데 아버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저렇게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저녁을 잔뜩 처먹고 와서 이렇게 졸고 앉아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처먹고 그런 표현을 하실 분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저녁을 안 드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저녁 굶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저녁을 지금까지 안 드시고 기도하시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에 부여하신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 중졸도 안 되는 이 어르신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각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를 불러서 일일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이 해결돼요. 보면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 말씀을 깊이 읽고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가 있으면 아버지 부르면 그분 자체가 가난하신 분이고 돈도 못 버시는 분인데 재정 집회를 가요. 뭐 그러면 이게 은혜를 받고 해결이 되고 문제가, 이런 경우들 저는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려받을 부동산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어요. 뭐 부동산, 동산 다 없습니다. 우리 원래는 좀 있었는데 저 대학원까지 교육시키느라고 논밭 다 팔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고 뭐 집 하나 달랑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할머니 되는 김도분 권사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것 한 가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유산입니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게 한국에는 유행인데 그런 거 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밖에 모르고 그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정말로 가난하게 사셨지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신,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게 사시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모님도 항상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려고 노력하고, 저는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게 정말로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삼남매가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성공한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고 나보다 더 예수 잘 믿으면 아버지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인데 여러분 아버지됨이 무엇입니까? 남성됨이 뭐예요?
가죽 잠바 입고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그게 남성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거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남자예요. 그게 아버지. 그 영적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 기도받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우리 아들이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보다 더 예수님 사랑한다 우리 손자들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처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분에 대한 신앙, 그 믿음 잘 지키고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